네, 안녕하세요. 박형 근자감 TV의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 박형근입니다. 오늘 제가 또 최고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1FC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이죠. 옹래현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 챔피언십 라이트급 지금 챔피언으로 있는 옹래현이라고 합니다. 옹래현 선수가 서울에 올라왔다라는 첩보를 제가 들음과 동시에 이거는 가야 한다, 인터뷰 따야 한다, 그래서 오게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MMA 실력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격투 팬분들이라면 웬만해서 다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워낙 미디어에 안 나오시니까 좀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일단 옹래현 선수 전적은 여기 밑에 싹 나가고 있습니다. 싹 나가고 있고 지금 챔피언 벨트가 제가 알기로는 총 3개를 보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3개였는데 하나는 반납을 했고 네. 네, 지금 2개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히트 챔피언 처음에 히트 챔피언 했는데 그건 이제 방어전을 하다가 이제 뺏겨가지고 반납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더블지 저 더블지 이번에 크리스찬이 선수랑 해가지고 원 챔피언십 벨트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파이터들이 항상 운동만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저희가 술을 먹는 자리였고 또 지금 보니까 술 한 잔 먹고 싶어. 제가 먹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런 또 자연스러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저도 한 잔 가볍게 마실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솔직한 이런 모습들을 저는 이런 구독자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잔 하겠습니다. 네. 술을 먹을 수 있을 때가 한정적이라 가지고, 그쵸? 네, 먹을 수 있을 때는 근데 저도 확실히 또 먹는 편이라서. 네. 우리 처음 봤을 때도 약간 많이 코알라였었는데. 이제 원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경기 데뷔전 끝냈고 자가 격리하고 있는 도중에 에디 알바레즈라는 MMA 레전드랑 경기 오퍼가 나왔고 집에서 그냥 맨몸 푸시업 하고, 네, 섀도우 혼자서 섀도우 하고 그리고 시합 나갔다가 에디 알바레즈 빠삐용 만들고. 저는 그 크리스찬리 선수와의 경기를 라이브로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5라운드까지 가는 접점이었고 데미지를 줬었던 그런 타격 포인트들도 있었고, 네, 또 굉장히 위험했었던 장면들도 있었고. 네. 선수로서 약간 좀 궁금한 거 있어. 네. 그때 백초크 상황이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확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당황을 해버리면 끝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턱을 먼저 방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깊게 들어오니까 턱 방어는 이미 늦었다. 근데 이제 손 싸움은 이미 내가 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풀려고 하면은 스탠딩이니까는 내가 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없는데 거기를 몸을 돌리려고 하면은 이제 다리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좀 돌아가 있는 상태라 가지고 다리를 좀 풀어 가지고, 네, 다행히 좀 탈출을 할 수 있었던, 생각보다 좀 당황을 했지만 당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좀 장면이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도 하나 또 있는데 평소 이제 훈련 루틴. 네. 훈련 루틴들이 어떻게 돼요? 훈련 루틴은 그냥 기본적인 그 선수부 운동은 무조건 가는 거고 부상이 있거나 이러면은 뭐 오전에 부상 재활 치료를 한다거나 오후에 선수 훈련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고 저녁에 양성훈 대표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따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무조건 잡아가지고 하는 편이고 무조건 선수부는 계속 나가고. 네. 내가 최근에 재웅이 인터뷰를 하면서 궁금한 어떤 것들도 되게 좀 많이 들었거든. 이제 1FC라는 단체에 대해서 첫부터 가면은 둘이 벤 태워가지고 탁 태워다주고 둘만의 벤이 이제 개인 자금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자금을 다서 태워가고 어디 가도 다 선수 우리끼리 탁탁탁탁 다 해주고. 챔피언인 옹래현 선수한테 주는 이런 대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원 챔피언십에 있어서의 일정에 대한 모든 거는 다 지원이 돼요. 비자를 받으러 왔는데 비자를 받아야 되는 뭐 비행기라든지 뭐 숙소라든지 뭐 다시 돌아가는 비행 이런 거는 무조건 다 제공이 되는 건 기본이고 대회에 대한 일정으로서는 모든 게 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일본 단체, 그 다음에 국내 단체, 그리고 원 챔피언십은 지금 현 챔피언인 단체인데 원 챔피언십이 더 좀 큰 단체잖아. 그 좀 차이점들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격투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복지를 바라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냥 내가 시합 많이 뛰면 고맙다, 대사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내가 커리어를 써가지고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거기 때문에 대회를 열어주면 너무 고마운 거였어요. 그냥 내가 돈을 받든 안 받든, 그래서 그게 내가 기회를 펼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교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은 저는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좀 하는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메이저 단체에 좀 갔잖아요. 그래서 국내 단체랑 그 메이저 단체랑 비교 이런 거가 좀 잘못됐다고 좀 생각을 해요. 내가 최근에 들은 첩보가 있어. 크리스찬 리와의 이제 시합이 끝나고, 네. 이제 1FC 대표인 이제 차트리 대표진. 네. 차트리 대표의 문자를 받았다, 안 받았다? Yes or no? 아, 네, 받았습니다. 네. 어? 저는 아쉽지 않게 챙겨주겠다. 뭐 돈 좀 있다고 운동 안 하고, 흥청망청 쓰고 뭐 여자 만나고 뭐 술 먹고 이런 선수들이 많았다. 니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 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장 같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형으로서 조언을 한다. 이쯤에서 여러분. 네. 과연 제가 한 잔 먹을까 일단.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또 김재용 선수랑 같이 했었던 업다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천 업. 네, 업. 오, 1억 업. 업. 오케이. 1억 5천 업. 아, 나올 때까지 이게 업이. 아니야. 나올 때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만. 싸워본 선수 중에서 아, 이 선수는 진짜 잘한다, 잘했다, 아니면 혹은 아, 좀 까다로웠다. 겸에서도 진짜 너무 많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게임 플레이 잘 돼서 뭐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까다로웠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가파로프스 선수는 힘이 진짜 셌다. 제가 원래 세거에 비해서 크거든요. 제가 라이트급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큰 편이긴 하지. 힘에 대해서 밀린다는 게 없었는데 가파로프 선수는 약간 아, 이 사람한테는 힘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내가 잘못하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를 못했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내가 이거에 쓸릴 것 같다 이런 느낌 때문에 잘 못했고, 약간 알바레즈 선수는 힘도 힘인데 아, 이 사람은 약간 연륜이 있구나 이런 느낌. 이 MMA는 가위바위보가 아니라서, 네. 가위가 주먹을 또 이길 수 있는 게임이고, 네, 뭔가 상성은 내가 가위가 아, 주먹이 센데 가위가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위로 바위를 부실 수가 있는 게 또 네, MMA고 네, 이게 그, 스포츠라고 생각해 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상성과 또 그런 기세와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환경과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너무 이렇게 재밌거든. 그리고 자라나는 새싹들 그분들한테 한마디를 하면서 이제 슬슬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처음 그 격투를 접하시는 사람들은 일단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내가 격투를 시작하면은 재능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아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재능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하는 사람이고, 여기에부터 이제 아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어차피 어느 정도 하든지 자기가 어떻게 만들고 내가 판단을 자기가 하는데 그게 언제 안 되면은 선택도 내가 하는 거고 책임도 내가 지잖아. 맞아요. 네.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걸 잡을 수도 없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제일 큰 무기고. 근데 맞아요. 진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였대요. 선택도 어차피 자기 했잖아요. 했으면 자기가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거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공래훈 선수가 더 높은 곳에서 더 날개짓을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격투 팬분들도 옥내용 선수를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술 취한 박형 근자감 TV였고요. 그리고 옥내용 선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짠! 짠!